네, 안녕하세요. 총알령단원 회원 여러분. 제임스 본드 선생님입니다. 오늘의 1번 썰은 긍정에 관한 것입니다. 긍정. 긍정적인 성격. 제가 오늘 예로 드릴 분은 르마. 사카모토 르마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사실 제가 되게 존경한 사람이라서 일본인지 뭐 그걸 떠나서 자, 그분이 학은 무사였지만 긍정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사람들 만나서 항상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 가지고 아니 학은 무사가 저도 이렇게 제휴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누굴 만나려고 하다 보면은 사장님까지 가기도 힘들어요. 그 밑에 뭐 대리 아니면 실장님 요분들까지만 만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뭐 사장님까지 만나기 힘들거든요. 근데 하급 무사 옛날에 그 신분이 낮은 무사 출신 진짜 일개 무사가 굉장히 높은 번의 뭐 번준 막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설득하고 막 이러거든요. 그런 점이 대단히 어떤 그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 힘이 대단히 크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성공학 그분도 뭐라고 하냐면요 I like myself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해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. 왜냐면 뭐 회의 나가거나 뭔가 하기 전에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강의 들어오기 전에 난 나를 좋아해 막 이렇게 한 100번 하고 왔거든요. 왜냐면 자존감이 점점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그러면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자존감을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줘야 된대요. 그래서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은 저절로 바람이 조금씩 빠지잖아요. 그럼 다시 그걸 펌프질을 해줘야지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아 난 나를 좋아해 이렇게 하면서 펌프질을 해주시고 또 어떤 게 좋냐면요 선생님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공부할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 안 했으니까 아 너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지 왜 이렇게 안 했지 막 그 생각만 하다 보면 공부를 또 더 하기 힘들어져요.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잘 돼 왔어 완벽해 나의 삶은 완벽해 지금까지 잘 돼 왔고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자기 스스로 세뇌를 시키는 거지. 아 그럼 또 나중에 또 정말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옛날에 그 시간 낭비했던 것처럼 생각됐던 게 또 돌고 돌아서 또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자기 삶이 지금까지 삶이 완벽하다고 상상하세요. 생각하고 상상하고 세뇌하고 자기 스스로 그러면은 자기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가 자신을 좋아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돼서 뭐 일이나 더 비즈니스 같은 것들도 더 잘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. 자 오늘의 1분 썰은 긍정에 관한 것이었는데요. 아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요즘에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가끔 뭐 와요 문자가 아, 너 요즘 사는 거 재밌냐 왜 이렇게 일이 힘들고 고되고 재미가 없냐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장생활 하는 친구들이 많고 일만 이제 많이 하니까 근데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엊그저께 제가 어머님이 아 밤 11시 10시인가 다 늦었는데 내일 또 강의도 찍어야 되는데 그 어느 친척분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장례식장에 다녀오라는 거예요. 1시간 반 거리 가는 데만. 근데 친척분이 좀 가까운 친척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. 되게 좀 멀어. 누군지도 잘 기억도 잘 안 나고 가물가물한데 일단 가야 되니까 갔습니다.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갔어요. 가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인사드리고 지하철이 끊겼으니까 저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근처에 찜질방 같은 데서 잤거든요. 근데 거기가 평촌역이었어요. 제가 이거 진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. 이게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평촌역에 무슨 사우나라고 그 찜질방이 있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. 한 4, 5, 6층은 주차장이고 8층에 찜질방, 9층에 뭐 있는데 올라갔더니 그 무슨 찜질하는데도 엄청 크고 넓을 뿐더러 올라갔더니 막 식당이 있어. 그러니까 밥 먹는 데가 있긴 있는데 거기 완전 식당이야. 그리고 빵집이 있는 거야 옆에. 빵집에 들어와 있어. 그리고 그 밖에 나갔더니 정자 같은 게 그 옥상에다가 정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막 분수 만들어 놓고 막 애들 놀이터도 있고 야 이건 그 펜트하우스급이야 펜트하우스. 그래서 거기서 딱 누워가지고 시원하게 쉬다 왔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또 뭐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밤늦게 갔지만 야 이런 찜질방도 어머님 덕분에 그 돌아가신 분 덕분에 돌아가신 건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오게 됐구나.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그거를 아 지금 이 시간에 내일 또 일해야 되는데
이런 생각만 하고 갔다면은 굉장히 불행한 시간이 되고 힘들고 고된 시간이 됐을 텐데, 제가 가서 또 찜질방 갔더니 또 너무 좋아. 내가 여기 오늘 하루 쉬라고 보내주신 거구나. 이렇게 생각했더니 또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됐거든요. 저한테 개인적으로는. 자, 여러분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. 어떤 일이 있든지, 아무리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든지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. 반대로 제 친구들이나 약간 시니컬해, 직장인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좀 수동적이고 좀 시니컬하고 아예 안 돼, 그건 안 될 거야,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. 근데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.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. 자, 오늘 좀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1분 썰이 좀 길어졌는데, 이게 수업하는 거 10분, 1분 썰이 막 3분 썰, 5분 썰 점점 길어져가지고 10분 썰.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보면 강의 보면 한 15분, 20분 되는데 그 중에 강의 한 10분밖에 안 돼요. 10분도 안 돼요. 나머지 다 썰이야. 썰이 점점 길어져가지고. 아, 죄송합니다. 저 공부로 바쁘신 분들은 좀 빨리빨리 넘기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의 1분 썰, 무조건 긍정적이 되라 였습니다.